아침부터 건물 지하 주차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거 어디서 좀 받아가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주부들이었습니다. 몇 명 왔니? 한 10명 되려나? 네. 한 10명 정도. 혹시 이전에 뭐 이렇게 시위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시, 시자도 몰랐어요. 시위. 시위라고는 해본 적 없던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선 길입니다. 목적지는 우리은행 위례지점입니다. 얼마 빵은 되셨어요? 네. 얼마 넣으셨다가요? 저는 2억 넣었다가 그러니까 1억은 네. 4천만 원 나왔고 네. 1억은 빵원 된 거예요. 이러면 생각해 4억이 빵이 말이 됩니까 이게? 1억도 아니고? 4억 원이? 네! 영원히 됐어요 영원히. 다른 곳도 아닌 은행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시위만. 그 은행에서 업무하고 간 게 없이요? 시위한 것만 처음. 그러니까. 밖에서 촬영해주세요. 나와주십시오. 들어오시는 거 너무 억울해요! 어떻게 당신들 돈이 안 너무 억울하다고요! 너무 억울해요! 예? 은행에 제가 대금하러 왔지 투자를 안 왔어요. 하루아침에 사라진 고객의 돈. 그 은행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여기 수억 원의 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통장의 주인은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통장에 넣어뒀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0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자나 전문 투자가도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1억 원이 거의 전 재산인 사람도 있습니다. 은행이라면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곳일 텐데 바로 그 은행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피해자들은 전적으로 은행의 말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은행을 믿고 돈을 맡겼을 뿐인데 끝내 그 은행에 배신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환갑을 맞은 장영숙 씨. 그녀의 하루는 다른 이들보다 일찍 시작합니다. 장 씨의 직업은 가사 도우미입니다. 하루에 세 집을 돌아다니며 집안일을 대신합니다. 매일 10시간씩 일해서 버는 한 달 수입은 200여만 원. 남의 집 궂은 일을 해가며 악착같이 모은 9천만 원이 전재산이었습니다. 9천만 원 가지고 21일 날 갔어요. 거기에 잠깐 맡겨놓으려고요. 우리 애가 혹시 결혼할지 모르니까 2, 3일 개월 안에 결혼하게 되면 이걸 좀 사용하고 사용 안 하고 이제 결혼 안 하게 되면 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할 것이다. 은행에서 대출한 전세자금을 일부 갚으려고 대출 창구를 찾아간 장 씨. 은행원은 뜻밖의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부지점장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부지점장은 대출을 갚지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며 장 씨를 설득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6개월 말에 200이 넘는 그 이자가 나온대요. 그러면서 거기다 좀 맡기자고요. 그걸 안 된다고. 나는 이거요. 1%도 어쩌나 손실을 만드는 거니까 절대로 그런데 안 되고. 그래도 계속 설득을 해요.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1%의 손실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를 믿고 맡기라고. 무려 은행 부지점장의 말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2개월 지나고 5월달 돼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돈이 2천만 원 이상이 그저 벌써 손실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내가 아니 1%의 손실도 없다더니 어떻게 내 2천만 원 이상이 날라갔냐고 이러니까
가찮다는 식으로, 아이고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사모님 돈은 그대로 통장에 1억은 그대로 있습니다. 장 씨가 가입한 상품의 만기는 9월 26일. 막상 그날이 되자 1억 원이었던 원금이 약 3,6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만기 도래하니까 63.5% 저기 손실나고 3,600만 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걸 딱 보는 순간 다리가 힘이 쫙 풀린 거예요. 2점 잤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은 한둘이 아닙니다. 주부 오 씨는 은행에서 해본 거라곤 적금과 청약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엄청 많아요. 제가 뭐 어우 어마어마하게 보냈는데 총 한 25건 보냈다고요? 문자를 막 그냥 은행에서 보낸 광고 문자가 20개가 넘습니다. 뭐 VIP 손님에게만 권하는 거고 다른 은행에서도 없어서 못 파는 상품이라고 문자에도 왔어요. 최소 가입 금액은 1억 원. VIP와 부유층에게 인기 상품이라니 믿음이 갔습니다. 그녀가 은행을 믿고 맡긴 돈 1억 원은 바로 남편의 퇴직금이자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현실 같지가 않고 이게 진짠가? 뭐 그리고 그때는 만기가 안 된 때니까 이게 좀 그때까지 가면 다시 원금이 회복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루에 막 천만 원씩 떨어지는 거예요. 8천억 원 넘게 팔린 이 펀드 투자자들이 원금을 모두 잃거나 원금 전액을 날리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볼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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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수 3,200여 명. 가입 금액은 무려 8천억 원에 달합니다. 1억 원을 안전하게 은행에 맡겼는데 왜 빵원이 되었습니까? 제가 저금을 잘못했습니다. 저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금을 어떻게 해야 하고요? 27년을 버린 직장 생활에서 버린 돈을 그렇게 저금을 잘못해서 날렸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넣어둔 내 돈 1억 원이 어느 날 0 원이 되어버린 말도 안 되는 상품의 정체는 DLF, 소규모의 투자자로부터 특수한 목적으로 투자금을 모으는 사모펀드입니다. 쉽게 말하면 독일 국채의 금리가 기준점인 마이너스 0.2%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경우 이자를 받는 펀드 상품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써져 있죠.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든지 나하고는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더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다음서부터 굉장히 손실이 크게 발생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투자자는 만기 때 해당 금리 이상만 유지하면 약속된 이자를 받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기준 이하로 떨어질수록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해 결국 원금 전부를 잃게 됩니다. DLF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을 때는 손실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고요.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예금을 하고 거기에서 이자를 받고 이러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은행 고객들 입장하고는 잘 맞는 상품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은행 고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상품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금리. 고객 행복이 최고의 가치라던 우리은행. 우리 원뱅킹. 우리 같이 원해요.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이벤트 기간이어서 추가 금리를 제공해드리는 상품이 있거든요. 진기 상품. 이 어려운 펀드의 상품 설명은 제대로 한 걸까요? 변동금융, 고정금융, 아이들을 띵해지는 워낙 상호펀드가 뭔지도 몰랐고요. 이 일이 터지면서 DLF 간 걸 알았어요. DLF가 뭔지도 몰랐어요. DLF라는 얘기는 이만큼도 안 했거든요. 피해 고객들 대부분 원금 손실에 대한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도 통장 만졌어요. 그래서 저는 정기예금이나 정기 뭐 적금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상품에 대한 무슨 설명서나 신청서 주는 자체를 몰랐어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여튼 6개월 되면 무조건
나오는 아주 안전한 상품이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유독 피해자가 몰린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성남 위례 신도시. 퇴직금이나 전세 자금 같은 목돈을 갖고 이사 온 주민들이었습니다. 비행만 약 70억 원. 피해자들은 상대적으로 투자와는 거리가 먼 주부나 노인들이었습니다. 돈이 어디 여유 자금은요? 전혀 여유 자금 아니에요. 못 먹이고 안 먹이고 돈 모은 거라고요. 예? 바지 하나 있으면 뭐 사실 사슬 다 입잖아요. 봄 여름 가을 청바지 하나 있으면 그렇게 해서들 모은 돈이에요. 고객이 망한 거 봤어요? 약 40여 명의 고객에게 DLF를 판매한 이는 부지점장이었습니다. 그는 2018년 우리은행에서 뽑은 판매 실적이 높은 직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정년을 앞둔 부지점장은 고객들에게 DLF를 적극적으로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펀드는 아무나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이었습니다. 위험 등급이 가장 높은 1등급이었습니다. 은행은 상품 설명 전에 반드시 투자자 성향 분석을 먼저 해야 합니다. 투자자 성향은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에 따라 안정형에서 공격 투자형까지 있습니다. 1등급 위험 상품인 DLF는 공격 투자형 고객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성향이세요? 뭘 알아야지 공격 투자를 하죠. 우리는 그냥 예금에 넣는 줄 알았는데요. 그냥 독일 국채에 돈 빌려준 걸 알았는데 뭘 알아야지 뭐 공격형인지 뭔지 알죠. 가사 도우미 장 씨의 투자자 성향은 안정형이었습니다. 사실상 투자와 가장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DLF 가입 서류에는 공격 투자형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걸 받아보고 내가 기재한 게요. 이거요. 내가 안 했거든요. 네. 부진 내가 한 거예요, 이거. 아, 이거는? 장 씨 본인이 아닌 부지점장이 임의로 표시한 내용은 일정한 수입이 있고 공격 투자형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으며 투자를 잘 안다는 항목입니다. 게다가 장 씨와 똑같이 체크한 항목이 다른 피해 고객들의 서류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체크 부분은 저희가 사모님 안 하시게 맞는데 이제 이 상품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 체크를 저희가 이제 추후에 직원들이 이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DLF를 판매하려고 고객의 투자 성향까지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장 씨는 가입 당시 부지점장이 서류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서류를 이렇게 반점을 덮어서 여기 동그라미 치는 데다가 서명하시고 사인하시면 됩니다. 계속 우연 안 보여주는 거예요. 한 달 뒤에요? 네? 그뿐 아닙니다. 또 다른 피해자 신 씨는 부지점장이 과거 자신의 사인을 위조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부지점장이 한 거. 저는 항상 보면 십자가를 이렇게 반듯하게 그어요. 십자가. 아, 십자가. 네, 위에, 위에. 근데 여기는 아, 약간 예, 휘었네요. 예, 그냥 따라 예, 그리는 거네요. 십자가 아니잖아요. 이 예. 십자가가 뭔 이렇게 이것부터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다 아, 틀리잖아요. 이것까지. 안녕하세요. 누가 봐 그냥 삼척 동자가 봐도 다른데 필자감 좀 맡길 필요도 없이. 네. 정확해요. 부지점장이 판매한 행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석연치 않습니다. 합법적인 우리은행 장소에서 제가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설명은 다 거짓말이었고 서류도 다 사기로 조작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누가 봐도 범죄 아니에요? 범죄? 난 진짜 범죄라고 생각해요. 보이스피싱보다 더 나쁜 범죄예요. 지난해 7월 부지점장은 지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상반기 실적 평가가 이루어진 직후였습니다. 승진 이후 발령받은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저 혹시 김 지점장님이 계십니까? 지금 밑에 본부에도 안 계시고 네. 그럼 어디 계세요? 본점 쪽에 계시겠죠? 본점 쪽에? 본점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니까. 그의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예, 혹시 김 지점장님 되십니까? 어디신가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MBC 피드첩의 임천 피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피해 고객들은 하루하루가 막막합니다. 이들이 잃어버린 것은 단지 돈이 아닌 살아갈 희망이었습니다. 자꾸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거 내가요. 정말 그렇지 우리 애들한테 미안하나 우리 애들 뭐 어떤 걸로 있잖아요 발판 삼아서 애들 살아갈런지 어떤 생각? 차라리 차 사고라도 나면은 상황보험금 1억이 나오는데 이 생각을 하게 되는 내가요. 참 진짜 부자들은요 이 돈 안 아깝거든요. 그냥 욕하고 내 이 은행하고 거래 안 하면 끝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분들은 내 전 재산이에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은행에게 은행한테 사기 당했다, 저피비한테 농락 당했다, 피부름을 오세요. 저한테 하실 말씀들이 정말 나쁜 사람이다 피비가. DLF라는 파생 금융 상품은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위험도가 높은 투자 상품을 판매하려면 고객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위험성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은행 측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객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고 심지어 고객들의 투자 성향까지 조작한 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투자 상품의 내용이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불완전 판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기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상품을 설명하게 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우리 은행에서만 일어난 일도 아니며 한두 지점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KB 하나은행 하나 캔두 시작 잘 수 있어 원. 하나 캔두 날 수 있어 하나 캔두 할 수 있어 1933년생 박명자 할머니는 하나은행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산책 삼아 자주 들르던 은행이었습니다. 2018년 9월 1일 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할머니를 극진하게 모셨던 은행 직원이 그날 5억 원짜리 펀드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바로 고위험 펀드 상품인 DLF였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요 양반에 지금 이사 이틀에 한 번씩 가거든요. 네. 갑자기 이렇게 쳐다본다고? 네. 누구지 그래? 누구야라지 그러면 너 왔구나 이런 식 그 정도예요. 오늘이 며칠이냐 그럼 몰라요. 아 오늘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고요. 당시 박 할머니는 치매 환자였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가 DLF를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었을까? 고령이시고요. 일단 첫 번째는 85세 고령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고요. 특히 이렇게 복잡한 금융 상품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그 판단을 정확하게 내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치매 환자를 완전히 그 속인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 그 우리 누나한테 물었어요. 누나가 왜 이렇게 많이 펀드를 샀냐 그러니까 그냥 그 은행에서 하자는 대로 그냥 사인하고 찍어줬다 이런 얘기예요. 치매 할머니를 DLF에 가입시킨 하나은행 지점의 담당자는 투자 전문 자산 관리사인 PB였습니다. 고위험 펀드 상품은 모두 PB들이 판매했습니다. 다시 온다던 담당 PB는 그대로 모습을 감췄습니다. 지점 측은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나은행 홍보팀 있습니다. 네. 그쪽 통해서 다 이렇게 대처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할 수 없는 네. 상황입니다. 치매임을 인지하고도 상품을 파셨으면 이건 굉장히 좀 비도덕적인 처사 아닐까? 제가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말씀 못 드립니다. 치매 할머니까지 가입시킬 정도로 왜 PB들은 무리한 판매를 했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체 지점들을 순위를 매겨서 하위 10% 지점장을 무조건 자르거든요, 해마다. 지점장들을 안 하면은 내가 잘리니까 이거는 손님 뭐 위험하고 안 위험하고 따지질 않아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팔아요. 은행 본점 차원에서 DLF 상품 판매를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일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실적이 높은 직원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은행 내부에서 실적 압박이 심한 탓에 마구잡이 판매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은행은 6개월 단위로 통상 KPI라는 평가를 받고요. 그게 이제 지점 단위로 보통 이루어지고 각 지점별로는 6개월 단위로 목표가 이룹니다. 뭐 손익을 얼마, 그러니까 얼마를 벌어라. KPI에 이제 목숨을 걸어요. 왜 목숨을 거냐면 KPI 결과를 가지고 이제 본인의 어떤 인사 고과 결정이 되거든요. 우리 은행의 직원 평가 점수 가운데 유독 높은 것이 바로 비이자 수익입니다. 펀드나 병가시원사 같은 경우에는 은행은 뭘 하냐면 그걸 판매해주고 판매 수수료만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금 운영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죠. 왜냐면 자기는 그냥 팔고 이 운영은 다른 회사가 하는 거니까 대신에 팔아주는 수수료만 은행이 먹기 때문에 펀드를 팔면 플러스 10점, 불안전 판매가 적발되면 겨우 마이너스 2점에 불과합니다. 하나은행 역시 비슷합니다. 펀드를 팔아 비이자 수익을 높이면 130점, 소비자 보호 점수는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심지어 PB들은 소비자 보호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디엘에프 사태로 징계를 받았다는 우리은행 직원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오히려 높은 실적을 인정받아 승진했습니다. 불안전 판매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약 1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지점. 판매를 담당한 PB는 현재 부지점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위에서 압박이 좀 있으셨나요, 시은정님? 실적 압박이 좀 몇 가지 말씀만 좀 해주세요. 제가 조금 인정하세요. 당사자시니까 몇 가지 아니. 그 당시 불안전 판매 좀 인정하세요. 아니요, 인정 안 하니까요.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엄청 힘들어요. 힘들이 뭐 힘들이 같이.